자, 제가 지금 헬스장을 가야 되는데, 헬스장 가기 전에, 요런 거 하나 올려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올려드립니다. 골프는 여러분들이 레슨을 막 뒤지고, 어떻게든 잘 치려고 하고, 매일 인도 가서 연습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왜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탁구 치는데, 탁구장, 뭐, 물론 탁구를 취미로 하는 사람, 제대로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뭐, 탁구 이제 연습을 하고, 배우러 가고 하겠지만, 뭐 배드민턴 치는데 만약에 이제 생활 체육 배드민턴 하는데 골프처럼 배드민턴을 연습합니까? 골프처럼 막 배드민턴을 막 배드민턴장 가서 매일 연습하고 그것도 모자라 매일 스크린처럼 게임하고 그런 운동 아닙니다. 그냥 약수터 가서 배드민턴 하고 예, 정말 그냥 아마추어 동호회 활동하지 않대. 아마추어 동호회 활동한다고 해도 매일 그 사람들이 골프하는 사람처럼 연습을 안 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스트레스. 골프가 잘 되면은 그렇게 연습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잘 되면 연습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필드만 나가가지고 그냥 뭐 싱글 2번만 치면 되는데 몰라 말라 연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골프로 미친 듯이 연습을 하고 또 레슨도 보고 제 유료편도 가입하고 장비도 저도 뭐 장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비도 막 매일 바꾸고 그런 것 자체가 결국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한 4, 5년 동안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근데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요즘에 저는 골프로 스트레스를 단 1도, 0.1%도 안 받아요. 제가 필드 가서, 저는 뭐 싱글도 쳐봤고, 싱글도 뭐 자주 치고, 이븐도 치고, 언더도 쳐봤는데, 뭐또 지인들이랑 막 가서 막 지르고 하면은 공을 10개 잊어먹고, 이미 10개 잊어먹은 순간이 90타 이상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싱글 이븐 언더를 쳐본 사람이 90타를 치면, 90타 이상을 치면 어떻겠습니까? 웬만한 일반인은 난리가 나겠죠, 그죠? 스트레스 받고 막 당장에 자기 장비 다 때려 부수고 막 장비 다 교환하고 나내 실력은 싱글인데 어느 날안 돼가지고 이 90타를 치면 완전히 스트레스 장난 아니겠죠? 저는 90타 이상 쳐도 100타를 쳐도 스트레스가 1도 안 받습니다. 근데 이게 왜 말하냐면 골프는 결국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안 받고 취미잖아요. 그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결국에는 골프가 재밌어지는데, 80타 초반을 치든, 80타 중반을 치든, 싱글을 치든, 이븐을 치든, 언더를 치든, 항상 이 골프 점수에 매달리고, 항상 점수를 잘 내려고 하고, 항상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골프는 취미가 아닌 스트레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요 간단하게 요 공란하는데 그냥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이유 그리고 예전에 이제 투어 프로님이랑 라운딩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한 4년 전에 그 투어 프로님을 보면서 제가 또 경험을 한 겁니다. 느낀 겁니다. 아 골프는 너무 진지하게 칠 필요가 없구나. 네. 그래 그때 이제 투어 프로님이 정말 대강 치고 100미터 안쪽에서는 거리도 안 캐디한테 거리도 안 물어. 저희들은 막 레이저 포인트 다 찍고 막 하잖아요. 프로님은 거리도 안 물어봐요. 100미터 안쪽에서. 근데 쏘면 그린에 다 붙이고 뭐 거기 그린 가서도 뭐 아마추어랑 뭐 연습하니까 뭐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거기서 막 그러니까 막 핀에 붙여야지 이런 게 아닌 막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 로브샷 뭐 이런 것들. 예, 그 프로님을 보고 아 골프를 너무 필드에 가서 너무 점수를 잘 내려고 하나하나의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겠구나. 그 프로님을 보고 경험을 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골프 치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프를 스트레스를 받기 싫으면은 물론 실력도 늘고 점수가 잘 나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도 맞긴 한데 이 골프 라운딩을 할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또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 아니면 다른 프로들의 영상 뭐 조회수 막 10만에 20만이라고 생각하면은 막 10만 명, 20만 명이 아마추어들이 그런 영상을 보겠죠. 그래, 그런 영상 보고 막 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골프가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 골프로 스트레스를 받고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필드의 라운딩과 제가 요즘에 하는 라운딩, 아니면 제 투어 프로님이 봤을 때 하는 라운딩 그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제가 골프로 90타, 100타를 치더라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재밌게 진짜 취미로서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모든 아마추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관역을 세 개를 줬어요. 이쪽 관역, 여기 뭐 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왼쪽 핀, 오른쪽 중간 핀, 오른쪽 핀. 그러면 이제 한샷, 한샷, 한샷. 자, 보세요.
만약에 이제 왼쪽부터 노려볼게요. 그러면 에밍을 다 이렇게 잡고 들어가서 또 여자분들 이렇게 하자. 여기 하나 딱 찍어놓고 계속 빈스윙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치겠죠. 그러면 살짝 미스 났죠. 그리고 또 이제 중간 가격을 노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간 가격을 놓는다. 그럼 또 가서 이렇게 치겠죠. 또 이제 오른쪽 가격이다. 뒤에서 서서 들어가서 이렇게 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라운딩 하는 방법이에요. 공 세 개. 그죠? 자. 하나. 둘. 셋. 어? 잘 갔나? 안 갔으면? 아, 그럼 가시죠. 아, 자, 캔디님 출발합시다. 어, 가서 거기서 또 쇼게임하고. 저는 공 하나에 집중 아예 안 합니다. 뭐 잘못 치면 저거 가서 다시 치면 되는데 뭐 하려고 그걸. 네. 뭐 점수 잘 냈다라고 뭐 프로처럼 돈 1억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말라 신경 쓰니까. 그죠? 라운딩을 가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는 백돌인데 맨날 싱글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가지고 라운딩을 해가지고 맨날 돈을 꼴면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저는 라운딩을 가면 형 누나들이랑 가고 동생들이랑 가면 어차피 저는 그냥 평균이 80타 중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80타 초중반이라 생각을 했을 때 어차피 쟤랑 저보다 잘 치는 싱글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차피 백돌이도 있습니다. 90타 100타 그러면 겨우 하다가 보면 돈 내기를 하면 꼬를 때도 있고 딸 때도 있고 어차피 똔똔이에요. 똔똔이 그런 사람들이랑 라운딩을 하면 뭐 어떨 때는 돈을 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돈을 따기도 하고 그냥 뭐 어차피 똔똔인데 그거 말라 점수를 잘 내놓고 그거 신경 쓰니까 뭐 돈 1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싱글하고 2분 해가지고 프로 테스트 자격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저도 물론 프로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한번 경험을 해봤을 때는 그때는 점수를 잘 내려고 노력을 할 때는 그때는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프로 테스트를 아예 포기하고 왜냐면 거기 가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실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이 더 중요한 그런 이제 세계라 가지고 한 필드에 한 돈 1억을 갖다 바칠 생각 아니면 그냥 아예 딱 포기를 하는 게 낫더라고요. 아예 포기라고 그때부터는 정말 점수를 잘 낸다는 그런 이제 프로 테스트나 아니면 점수를 잘 내는 걸 딱 포기를 하고 그때부터는 그냥 제 연습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필드 나가면 제가 연습한 걸 테스트라고 연습한 걸 테스트를 딱 한 순간 공이 이상한데 날아가면 이상한데 졸로 날아가네? 아 내가 연습하는 게 지금 연습하는 게 무조건 핀으로 꽂히는 게 아니고 내가 연습하는 스윙을 딱 해봐야지 핀도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왜냐면 연습한 스윙을 단 한 번도 필드에서 쳐본 적도 없는데 그게 공이 어떻게 날아갈지 어떻게 합니까? 내 스윙이 페이드가 날지 드로우가 날지 훅이 날지 슬라이스가 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핀도 대강 보고 공이 1인이 안 날아간다 생각하고 연습한 거 딱 쳐봐요. 그럼 어이없이 막 훅이 나서 졸로 가죠. 그러면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은 나는 분명히 핀 보고 똑바로 조고 똑바로 치려고 연락이 연습해놨는데 인도에서 진짜 인도에서는 공이 똑바로 날아가는데 필드 가면 왜 저렇게 날아갈까? 그러면 공 하나를 칠 때 스트레스가 빠고는 그게 18홀 내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공이 어디로 날아갈지도 모르니까 핀도 대강 보고 그냥 제가 연습한 것만 딱 쳐요. 근데 공이 만약에 훅이 나서 어이없이 막 왼쪽 뭐 러프로 갔다 아니면 오비가 났다 그러면은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연습하는 게 훅이 나네. 내가 훅을 내는 방법을 연습을 하고 있는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또 여러분들은 훅을 악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계속 인도와 가지고 훅이 나네. 왜 훅이 날까요? 뭐 유튜브 찾아보고 리플 남기면서 내가 이렇게 연습했는데 훅이 왜 훅이 날까요? 제발 어떻게 똑바로 갈까? 막 그렇게 고민하는데 그리고 인도어에 가서 또 똑바로만 날리 생각하는데 저는 훅이 한번 훅이 나고 또 다음을 봐서 연습하면 탕 쳐져 또 훅이 났다 만약에 훅이 났는데 슬라이스 났다 훅이 났는데 슬라이스 났다 막 중구난방이면 모르겠지만 저도 구력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요즘에는 연습하는 스윙이 곧 한 구질만 나와요. 훅이 많이 나면 많이 나고 적게 나면 적게 났지
제가 연습하는 스윙이 훅이 났다 슬라이스 났다 훅이 났다 슬라이스 이렇게 안 납니다. 한 구질만 나와요. 요새는 훅이나 잘 나니까 오히려 슬라이스는 아예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연습하는 스윙이 훅이 났네. 한 핀에서 한 왼쪽으로 한 40미터 훅이 났네. 그러면은 내가 연습하는 스윙이 훅 한 40미터 훅이 나는 스윙인갑다. 인정하고 그리고 또 그 훅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훅을 잘 내려고 해요. 훅도 필요하거든요. 도굴에 아니면은 훅을 쳐야 되는 상황. 프로들은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린 쪽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훅이 나네. 그러면 다음을 가서 또 똑같이 핀을 보고 그냥 훅 땅 쳐봐요. 그냥 훅이 나네. 그러면 한 40미터 훅이 났으니까 그 다음 오래 가면 40미터 오른쪽을 봐요. 땅 칩니다. 근데 만약에 또 땅 40미터 쳤는데 훅이 나서 핀으로 잘 가면은 그러면 내가 이런 스윙이 내 몸에 좀 익숙해지네. 근데 40미터 오른쪽을 땅 받고 쳤는데 그냥 어이없이 40미터 스트레이트로 가면은 나는 핀을 본 상황에서 내 스윙을 땅 하면은 훅이 나는데 핀을 안 보고 40미터 우측을 보더라도 내 머릿속에 자꾸 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치면 또 스트레이트 가네. 그렇게 자꾸 18홀 내내 그냥 저는 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제 스윙, 제가 여기서 연습한 것들을 저는 인도어도 안 가기 때문에 정말 필드는 공이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인도어 가면 그나마 테스트를 하지만 요즘에 인도어 아예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만은 그리고 스크린은 또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스크린에서 잘 공이 날아가도 필드에서 어떻게 날아가는지 모르거든요. 요만큼 되는 그 구간에서 매일 연습을 하니까 실제로는 어디로 공이 날아갈지 모르니까 저는 이미 인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필드에. 내 공은 어디로 날아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필드에서 몇 번 쳐보고 공이 날아가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연습하는구나를 판단을 하고 거기서 더 발전을 하려고 하죠. 그게 제가 요즘 라운딩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점수를 단 1도 생각을 안 해요. 제 캐디가 내 점수를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점수를 생각을 하는데 캐디가 점수 적어봤자 뭡니까? 근데 점수를 적었을 때 공을 막 잊어먹고 하면은 하다가 뭐 막 90타가 넘어가는데 오늘은 내가 그냥 90타가 넘어가면은 오늘은 내가 잘못 쳤구나. 완전 개판 쳤구나가 아닌 오늘은 내가 연습을 좀 심하게 했네. 막 실험 정신이 너무 강했네. 그런 라운딩 90타를 치고. 근데 나는 이제 뭐 연습을 하는데 뭐 나는 그냥 점수 생각을 하는데 7자가 적혀있다. 그러면은 내가 잘 쳤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연습하는 스윙에 내가 날아가는 공이랑 약간 이제 매칭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여기서는 공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니까 라운딩을 하면서 자꾸 제가 이제 공이 날아가는 걸 테스트를 하면서 내가 이제 그 날아가는 공에 이제 좀 적응을 하는구나. 내 스윙과 날아가는. 그래서 좀 맞춰치는 능력이 길러지는구나라고 생각하면 한 7자가 적혀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단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저는 이제 뭐 싱글도 많이 쳐봤고 이븐도 쳐봤고 언더를 쳐봤으니까 뭔가 언더를 치는 순간 아마추어로서 이룰 건 다 이뤘다는 느낌이 들다. 물론 클럽 챔피언들은 매일 언더 치고 아마추어 대회도 나가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 우승도 하고 저도 1등 해봤습니다. 아마추어 대회에서 1등을 해봤어요. 그때 이분 쳐가지고 1등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겠지만 프로 테스트를 포기하고 나서 점수를 잘 내봤자 이 점수를 잘 내는데 나한테 돌아온 게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걸 이제 깨닫고 나니까 이 점수는 그냥 놓게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결국에는 필드가 아까 공을 세 개 놓은 것처럼 공 하나에 막 미친 듯이 집중을 하거든요. 집중을 해도 잘 안 맞고 집중을 안 해도 잘 안 맞습니다. 골프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집중을 해서 잘 안 맞아서 스트레스를 말라봤냐 이거죠. 그죠? 저처럼 둥둥 쳐도 그냥 퉁퉁 쳐도 대강 쳐도 자기 핸디가 나오고 집중을 해도 어차피 자기 핸디가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에임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은 공에서 자꾸 저쪽을 생각 저쪽을 잘 치려고 하잖아요. 프로들은 그냥 라운딩 아까 투어프로랑 했잖아요. 공은 대강 보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은 공은 알아서 날아가네. 그리고 공이 약간 미스가 나서면 거기서 또 이제 쇼게임을 연습하면 공이 절로 나가라고 했으니까 난 쇼게임 연습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제 투어 프로님이 아마추어랑 라운딩 할 때 재미가 없으니까 가서 연습을 하는 걸 보고
자기 연습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그거를 깨닫고 아 정말 프로처럼 되고 싶으면은 실전, 우리는 인도어가 실전이 아니고 스크린이 실전이 아니잖아요. 필드가 실전이에요. 그러면은 필드가 실전인 필드 가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실전에서 연습도 안 하는데 실전에서 잘 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당연히 안 되잖아요. 프로들이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프로들이 인도어에서만 연습을 매일 하고 인도어에서 기가 막히게 잘 치는데 프로 필드를 한 번도 안 나간 상태에서 프로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이 있으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프로들이 프로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는 이유는 프로들은 라운딩에서 연습을 하니까 그렇죠. 라운딩, 연습 라운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칠 수 있는 거지. 아마추어는 매번 실전도 아닌 곳에서 열심히 연습해서 실전도 아닌 인도어에서 공이 잘 나가니까 실전에서 잘 나갈 거라 착각을 합니다. 실전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곧 실력을 늘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아는 형한테 한번 해봤어요. 나는 요새 점수 신경을 아예 안 쓴다. 그냥 필드 가서 연습을 하고 내 나는 필드에 연습을 하러 가니까 점수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연습을 할 뿐이다라고 하니까 형한테 이제 돌아오는 답변이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맨날 필드를 일주일에 6, 7번을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가는데 그래도 필드 가면은 잘 치려고 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더 잘 치려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이 돌아. 저도 물론 그렇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답변이 오더라고. 그거 이꼴을 나는 필드에 한 번, 두 번까지 밖에 안 가는 그 소중한 연습 기회 자체도 필드에 한 번, 두 번 가는 그 소중한 연습 기회 자체도 가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닌 잘 치려고 하는 그런 멘탈이 연습을 못하게 방해를 하니까 안 느는 거예요, 실력이. 그 방금 말해도 프로들이 필드에서 연습을 안 하고 무슨 프로가 될 수 있습니까? 필드에서 연습을 하니까 프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필드에서 100타를 치든 90타를 치든 80타를 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필드에 뭐 100타를 친다라고 해가지고 뭐 상금을 뭐 몇 억을 한 5억을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뭐 100타를 친다고 돈을 꼴른다고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을 꼽니까? 뭐 물론 그렇게 돈 내기 세게 하는 사람 모르겠지만 꼬라봤자 뭐 한 KDP 정도. 그리고 나 다 돌려주잖아요. 그죠? 네, 그런 라운딩에서 본인이 스스로 결국에는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골프가 좀 더 쉬워져야 되고 잘 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골프가 재밌어져야 되는데 재밌어지려면은 여러분들 인도어에서 무슨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인도어에서 잘 치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인도어에서는 그냥 날아가는 공을 보고 연습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어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연습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필드 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가는 그 소중한 실전 연습 기회를 자기가 잘 치려고 하는 마음에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거를 투어 프로님을 보고 깨달았어요. 투어 프로도 실전 라운딩을 가서 저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 나는 이때까지 실전에서 연습도 안 해보고 잘 칠 생각만 하고 있구나. 정말 투어 프로님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필드 라운딩은 무조건 연습이에요. 점수 100타 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길이고 제가 실전에서 그래도 연습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골프가 자꾸 발전을 하는 이유입니다. 실전에서 발전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골프에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또 왜 그렇게 발전이 없는지도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남겼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생각만이 아닌 정말 투어 프로님을 보고 느낀 거예요. 아, 프로란 저렇구나. 이런 걸 보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로님이랑 가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프로님이 실전에 가서 아마추어랑 가가지고 막 10언더를 치려고 노력을 하는지. 아, 그냥 필드 레슨 해주면서 자기는 옆에서 연습을 하고 앉아있지. 그게 프로가 실전에서 잘 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전에서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런 마인드만 딱 바꾸더라도 진짜 자기 직업 상, 뭐 상사에게 맨날 두드려 맞는 말로써 막 두드려 맞는 스트레스보다도 더 스트레스를 받는 골프의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필드에서 연습을 하고 동반자들과 즐기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저한테 진짜 카톡으로 장문이 오거든요. 골프가 안 돼서 미치겠어 이러면서 카톡으로 진짜 이만큼 장문이 옵니다.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골프긴 한데 생각 하나만 바꿔도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을 수도 있는 게 골프입니다. 배드민턴 치러 가서 무슨 언더를 치려고 막 노력합니까? 그냥 재밌게 톡톡 치죠. 그죠? 돈 내기 해서 뭐 저녁, 점심 내기 하면 그래도 잘 치려고 하지만 배드민턴 졌다고 무슨 배드민턴 채를 다 부르고 다 바꾸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기면 좋겠다 싶어서 제 경험을 통해서 투어 플랜을 보고 제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골프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요것도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하라고 해도 결국에는 대부분의 사람은 못할 건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드에서는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내려고 노력을 할 건 압니다. 근데 100명 중 1명, 1000명 중 1명, 1만 명 중 1명이라도 아, 한 번, 딱 라운드 한 번이라도 내가 오늘은 점수를 신경을 쓰지 말고 점수는 아예 적지도 말고 아니면 캐디님한테 적고 나한테 알려주지 말라고 하고 그냥 연습만 했을 때 자기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딱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훨씬 더 라벨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골프입니다. 골프가 멘탈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골프가 멘탈은 공 하나에 잘 치려고 집중을 해야지 그게 멘탈이 좋다라는 게 아닌 그 공을 잘 치려고 하는 그 멘탈 자체가 틀려먹은 겁니다. 그 잘 치려고 하는 멘탈이 오히려 골프 경기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프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재밌는 라운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헬스하러 갑니다.